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프트웨어 놀이터입니다. 저희 소놀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뭐를 찍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코스라는 코딩 자격증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코스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스 시험은 코딩 활용 능력 평가라고 하는 자격증인데 YBMIT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컴퓨터로 시험을 치는 실기 방식의 시험이고 스크래치, 엔트리 이 두 가지 블록 코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등급은 총 4가지 등급이 있어요. 1급, 2급, 3급, 4급. 그리고 시험 버전이 좀 중요한데 지금 우리 스크래치가 3.0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코스 시험을 칠 때는 아직 2.0 버전으로 시험을 치기 때문에 2.0을 기준으로 시험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합격 기준은 1000점이 만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총 10문제, 급수 상관없이 모두 10문제를 푸는데 합격 기준이 1급은 700점 이상, 2급은 600점 이상, 3급, 4급도 다 600점 이상이에요. 그러면 거의 한 문제당 100점이라고 쳤을 때 7개 이상, 6개 이상을 맞춰야지 합격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한 문제가 정확하게 100점이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 문제가 쉬운 문제는 80점일 수도 있고 좀 어려운 문제는 120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7개 이상, 6개 이상을 맞추면 합격이다. 급수에 대해서 난이도를 좀 살펴보면 4급은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친구들도 또는 스크래치를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기초적인 내용만 배운다면은 쉽게 합격을 할 수 있는 급수예요. 처음 스크래치를 시작하는 학생이나 또는 저학년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4급을 목표로 공부를 하면은 좋아요. 그 다음에 3급은 4급보다는 조금 어려워져요. 그래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는데 문제를 차분하게 잘 읽는다면 실수를 안 한다면 합격을 할 수 있을 수준이에요.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이 3급부터 시험을 많이 치기 시작한답니다. 2급은 조금 더 알고리즘 문제가 생겨나고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주로 나와요. 하지만 그래도 2급까지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리고 스크래치를 잘하는 초등학생 친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모의고사를 열심히 풀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급은 어려운 알고리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스크래치를 좀 잘하는 친구들도 알고리즘, 여기서 나오는 알고리즘 문제가 어려워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급수예요. 1급을 따려면 알고리즘 공부를 탄탄히 준비를 해야 된답니다. 보통 강사활동, 코딩 강사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1급을 목표로 많이 시험을 치고 코딩을 정말 잘하는 친구들도 1급을 치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응시할 때는 자격증 비용이 이렇게 급수별로 다르게 책정이 되고 자격증을 발급할 때도 6,000원의 비용이 든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날짜는 2019년 기준 이렇게 시험 날짜가 나와 있는데 6월 13일 것까지는 우리가 날짜가 지나갔으니까 다음 목표로 할 수 있는 날짜가 8월 17일 거부터 목표를 잡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네요. 딱 기간이 방학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방학 동안에 조금 조금씩 공부를 해서 이때 자격증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제가 코스 시험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코스 시험을 연습을 하려고 하면 홈페이지에 있는
샘플 문제를 풀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 샘플 문제에 들어오면 지금 스크래치와 엔트리로 나눠서 각 급수별로 문제가 두 개씩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문을 다운받고 이제 문제를 다운받아서 풀어서 마지막 정답을 비교를 해보면 내가 몇 개 맞췄다 또는 몇 급을 쳐야 되겠구나 이런 연습이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샘플 문제를 내가 다 풀었는데도 그런데도 공부가 아직 부족하다 하고 느끼신다면 이 코스에 교재가 따로 있어요. 3급 교재, 여기 노란색 이 책이 3급 교재고 2급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1급 교재가 있습니다. 공부를 스크래치를 조금 할 줄 아는 친구들이라면 3급이나 2급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만 풀어도 이 샘플 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시험 대비가 가능할 수 있을 텐데 1급 같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 책을 구매를 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 소놀에서는 앞으로 이 코스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샘플 문제를 하나씩 문제 풀이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샘플 문제를 풀다가 아 이거 너무 어려워서 정답을 봤는데도 이해가 안 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소놀에서 올려준 동영상 강의 풀이를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저희 써놀과 함께 즐겁게 자격증 공부 해볼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